야. 이 자리를 한번 모셔볼게요. 아, 저기 있어요. 네, 죄송한데요. 네, 네. 이 사람한테 어리다고 약올린 사람 누구예요? 왜 어리다고 약올려가지고 소리하게 만들어? 누구야? 왜 크세요? 어우, 잠깐만, 잠깐만. 누가 약올리냐고! 또 왜 네. 본인 목소리 이제 그냥 내셔도 괜찮아요. 네, 이제 끝났으니까 네, 무대 끝났으니까 본인 목소리 내셔도 돼요. 반갑습니다. 아니지 괜찮아요. 네. 원래 제 목소리예요. 얘기해 주세요. 동생아 원래 목소리 내는데 원래. 아 저는 경북 김천시에서 올라온 22살 건강한 남자 전우키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원래 목소리세요? 원래 목소리예요? 원래 목소리예요. 톤이 조금 높은 것 뿐이에요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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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성대 나왔는데.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 부탁드리면 어때요? 다시 기회 드릴게요. 좋아요. 자,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지금은 소신! 있는데 지금 오타 안에 티파니 아니에요? 왜? 티파니 맞아요. 고음 부를 때 이렇게 몸을 자꾸 틀다 보니까 트위스트 한다고 해서 트위스트 티파니를 찍어서 티파니. 아유, 아니 정말 노래만 안 하면 너무나 귀여우시고 예 너무나 아름다우신데 두 아저씨! 너네 첫 친구! 잠깐만요. 예. 안녕하세요. 이게 뭔가요? 이게 뭐예요? 지금 이게 비명 수준이 노래가 아니었어요. 이게 멜로디라는 느낌이 안 드는데. 아,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. 네. 아까 노래하시다가 여기 테이블 잡고 막 춤추시는데 너무 영혼이 없이 춤을 추시니까. 아니 김나은 씨 네. 똑같아요. 그냥 이걸 줄게요 그럼. 자 다음은 네. 헬륨 유리. 네 안녕하세요. 소운시대에서 헬륨 유리를 맡고 있는 신진아입니다. 지금 인사나 들어보니까 콧소리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. 아니요 날 때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헬륨 가스 마신 것 같이 아기 목소리가 나서 새끼루분 새끼루분 커피 한 잔만 더 주세요. 뿌잉 뿌잉. 오 귀여우시다. 아니 혀가 좀 짧은 건가요? 네, 혀도 짧고요. 예, 어떻게 노래 부를 때 혀가 좀 짧은 거는 좀 극복을 할 수 있나요? 혀가 좀 짧으면 이제 발음이 조금 부정확해지는 건 있는데 노래가 불가하진 않죠. 지금 제가 보기엔 혀 짧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. 지금 사실 이분 때문에 네. 심사위원단 여러분들 지금 한참 고민에 지금 빠지셨고 고민하고 계시거든요.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제 친구들이 다 모기 같다고 그래요. 또 노래를 하면은 모기 같은 목소리가 노래를 한다고 듣기 싫다 그래요. 저는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? 그쵸? 안 그래요? 맞잖아요. 그쵸?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지금 네 분이 약간 노래가 좀 탁월하셨어요. 아, 최정원 씨 노래를 잘해요? 네, 노래 잘하시더라고요. 춤도 잘 추세요. 한 번도 못했던 말 어쩌면 다시 못할 바로 그 말 나는요 오빠도 어떻게 특히 뮤지컬 무대는 이렇게 여장 남자의 역할이 많아요. 렌트라던가 갬블러에 보면은 맞아. 이런 배우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왜 이렇게 고정돼서 가시는 배우들이 있는데 좋은 인재를 발견한 것 같아서. 그리고 쑥스러워하지 않잖아. 네.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네네. 너무 좋아. 춤도 잘 춘다면서요. 렛츠고! 렛츠고!